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2012년에 MBC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길거리에서 100만 명의 국민들이 MBC 파업에 동의하는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언론 노동자들의 역사에 공정방송 파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근로조건 아닌 공정방송 파업에 대해서 합법성을 인정한 아주 의미 있는 파업이고, 이게 언론 노동자의 특수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그런 파업이었습니다. 이진숙 후보, 이거 기억하세요?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 MBC 소셜미디어 대응 자문 제안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이게 이 후보가 본부장으로 계실 때 계약 체결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홍보국장 아니면 기획홍보 본부장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PPT 넘겨주세요. 이 계약서 내용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계약해서 뭐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론을 조작해서 MBC에 유리하게,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여기 국면에서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해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지적했죠. MBC 내부의 트로이컷 갖고 내부를 통제했잖아요.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계약을 통해 갖고 외부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예.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 금액도 총 6개월 동안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 계약 MBC에서 이 정도면 그냥 하는 계약입니까, 액수가? 말씀하신 대로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액수의 계약이 통상적입니까? 큰 계약입니까? 이런 용역 계약에서. 워낙 여러 가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계약 내용을 조각조각 잘라갖고 총 2억 5천에 계약을 했어요. 맞죠? 네. 이 계약 내용이 저기 후보는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 170일은 쉽게 이야기하면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마 일반 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됐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죠. 이 파업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고, 이례적으로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 이해 파업을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이에요. 근데 그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들여갖고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이 파업에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일자리를 집어던지고 업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세요. 이 파업은 대법원에서 공정 합법적인 파업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아주 상징적인 파업이에요. 그건 이후에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는 회사 임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그만 얘기해. 다음 PPT 보세요. 여기 계약을 했던 공희훈 전 위키트리 대표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최근에 MBC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와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착수금도 반환했다.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공 전 대표가 저렇게 발언을 했어요.
저렇게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저런 멘트를 했어요 언론에 공개적으로. 근데 본인은 저게 아니라고 혼자 우기고 있어요. 파업의 합법성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 내용도 계약 당사자인 공 대표가 저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근데도 인정을 안 해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파업이라고 판결 대법원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 좀. 저희는 그때 당시에 2012년 1월 말경에 맨날 노조가 어떻고 불법 파업 얘기하잖아요. 대법에서까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합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판결이었죠. 아니 그리고 공영훈 대표가 공 대표가 그럼 저 얘기는 지어서 한 얘기입니까? 본인이 위증을 하든지 저분이 거짓말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는 아니 잠깐만요. 저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거?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게 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당연히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회사의 입장에서 170일간에 걸쳐서 파업을 한 후보자님, 상황에서 저분 얘기가 맞고 지금 위증이면 저분 얘기가 맞고 위증이면 책임지실 거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계약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계약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 당사자는 김재철 사장하고 저분이에요. 본부장 저기 후보자님은 아니세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는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회사에 엄청난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서. 아 그럼 대법 판결은 뭐예요? 그 파업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법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2012년 1월 말에 일어났던 파업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후보자님. MBC 내부에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을 사찰하고 외부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놓고 그렇게 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건 범죄 행위예요. 엄청난.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그 오늘의 식단 콩밥. 아니, 어제 참고인으로 나온 MBC 분들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호찬 본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콩밥, 쥐덕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직원들이 사찰당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회사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콩밥, 쥐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조각조각 씹어봅시다. 이윤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예.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공인 이진숙이 되려는 관문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의 주도권은 의원에게 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요구할 때 답변하라고. 제가 어제부터 지켜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씹고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양속으로 이렇게 드는 거 전 처음 봤어요.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자체가 자 잠깐만요. 여야 간사가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예 그리고 이윤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예. 2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이 공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그 후보님 얘기한 거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확인되면 만약에
부모님께서 거짓말이면 위증이에요. 책임지실 거죠? 첫째,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둘째, 공훈의 대표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저는 당시 선서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MBC는 2억 5천 되는 이런 용역을 자주 합니까? 통상적인 용역입니까 이게? 워낙 본부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계약을 각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유사 계약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상적이 아니죠. 그때 회사가 쓰러질 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엄청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 내부는 트로이커스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조작하고 엄청난 범죄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 공 대표님하고 이게 서로 누가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게 확인되면 물러나실 거죠. 저희는 170이라는 엄청난 기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물러나실 거예요. 관리를 물러나실 거예요 안 나실 거예요. 아니 파업은 합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대법까지. 저희가 발생 당시에는 사규를 어기고 아니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이거 확인되면 사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확인되면 그만 두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빨리. 아니 이게 거짓으로 확인되면 그만 두실 거냐고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진짜네 그럼. 위기 관리 계약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퇴하실 겁니까? 저의 사퇴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내가 증언한 거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거짓으로 판명 지금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예, 이건 본인이 그 태도를 고수하신 것이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